안녕하세요, 자작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뭘 만든다기보다는 오늘은 폭탄 해체를 해볼 겁니다. 그 폭탄이 어떤 폭탄이냐? 바로 이 폭탄입니다. 자, 이 배터리팩입니다. 자, 이 배터리팩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는 용량이 아주 높은, 용량이 높은 게 아니라 전압이 아주 높은 좀 무시무시한 녀석이에요. 네, 오늘은 이 배터리팩을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3S7P 총 개수는 91개가 들어갔고요. 전압은 54V로 만들어진 팩이에요. 그래서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이 배터리팩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배터리팩을 분해할 때는 꼭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주의할 점을 주의하면서 한번 제가 뜯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배터리팩에서 나온 정상적인 배터리로는 또 파워뱅크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. 자, 일단은 천천히 한번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배터리팩을 한번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배터리팩을 분해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가위, 또 이런 벤치, 그 다음에 칼,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한번 분해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항상 분해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일단은 이 지금 13셀로 돼 있잖아요. 이 13셀로 돼 있는 팩들을 그 개별적으로 한 셀이나 또는 두 셀씩 뜯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분해를 낱개로 나눠줄 거예요. 테이핑부터 뜯어보고요. 배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하면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뒤쪽에 있는 이 배선들. 이 배선들, 연결된 배선들을 먼저 잘라 줄게요. 이 밸런스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배선들을 먼저 잘라 주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위쪽에 있는 밸런스 케이블 전선을 먼저 뜯어 주었고요. 혹시 모르니까 또 다 빼, 다 빼, 또 다 빼. 방금 보셨죠? 오, 놀래라. 아, 쇼트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오미 놀래라. 어디서 쇼트가 난 거지? 이 전선이 오다가 탄 것 같아요. 아, 무섭네요. 점점 더 무서워져서 분해하기가 겁나네요. 이 조그만 배선에도 쇼트가 날 수 있으니까 다 잘라 주었습니다. 아, 무서워. 갑자기 분해를 하기가 싫어지네. 어메. 자, 먼저 이 한쪽에서부터 마이너스 극부터 조금씩 뜯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아, 스폿이 잘 찾아 있네요. 자, 이렇게 플러스 극을 뜯으실 때는 절대로 옆으로 눕히시면 안 됩니다. 눕히는 순간 마이너스 극하고 닳아서 쇼트가 날 수 있어요. 차근차근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뜯으실 때 항상 벤치가 옆에 이 극이 두 극이 달아버리면 쇼트가 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주의하시고요. 아, 또 징어기 쇼트, 징어기 스폿을 잘 쳐놨네요. 이 배터리는 누가 만든 거야 이거?
힘들어라. 이 니켈이 반대쪽 니켈에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. 어느 정도 이게 사이즈가 나왔으면 이 마이너스 그게 붙어 있는 선에서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해주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이 몇 개 뜯는데 이렇게 겁이 나고 힘드네요.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분해 작업은 만드는 작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. 마이너스 극은 이 벤치를 대고 이렇게 약간 눕히시면서 제끼셔도 돼요. 배터리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몸체가 피복이 벗겨지더라도 쇼트가 안 나요. 그런데 플러스 극은 이렇게 뜯으시면 큰일 납니다. 마이너스 극만 이런 식으로 지렛대 역할을 해주면서 뜯으시면 돼요. 마이너스 극은 뜯기 쉬워요. 자, 이렇게 한 셀 분리를 했네요. 이제 겨우 한 셀 했습니다. 자, 91개 중에 또 천천히 하나씩. 자, 플러스 극은 이렇게 위에서 니켈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살살 이렇게 위쪽으로만 벤치를 힘을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젖히시면 안 됩니다. 젖히는 순간 이쪽 배터리 플러스 단자 옆쪽으로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쇼트가 납니다. 이게 피복이 찢어지면서 절대로 제끼시면 안 됩니다.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꺾이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. 근데 이 단자 쇼트 안 나게 조심해야 됩니다. 아유, 불안하다. 자, 좀 쇼트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긴 단자들은 뜯어 주시고. 자,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뜯어 주시면 됩니다. 아, 힘드네요. 하나하나 뜯기. 자, 이제 또 반대편으로 가서 이 반대쪽 플러스 단자를 뜯어야 되는데. 최대한 이쪽에 눌리지 않게 위쪽으로 해서 뜯어 주시면 됩니다. 한 셀 한 셀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. 자, 이런 니켈 잔여분들은 꼭 바닥에 놔두시면 안 되고요.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이런 니켈 잔여물 때문에 쇼트 사고가 많이 나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벤치를 항상 위로만 들고 있죠. 특히 플러스 극을 뜯을 때 위로만 이런 식으로 뜯어 주셔야 돼요. 눕히는 순간 뭐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이쪽. 이게 배터리 간에 본드 이렇게 본드 칠이 안 돼 있으면 좀 더 뜯기가 편할 텐데 지금 본드가 발라져 있어서 다 벗겨져서 힘드네요. 니켈을 뜯었는데도 서로 안 떨어지니까. 방금 쇼트 날 뻔했어요. 긴 단자들은 좀 잘라주시고. 아우, 자주 하는 작업이지만 정말 하기 싫은 작업이네요. 분해 작업은. 그리고 깜짝이야. 이렇게
전압이 높은 배터리는 처음이라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. 그래도 지금 50% 이상 진행됐습니다. 쇼트 없이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아, 91개의 배터리 13S 7P 총 91개 리튬이온 배터리 18650 배터리 개당 용량 2600mAh 자 2.6A 배터리고요. 와,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안전하게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뜯을 수 있었고요. 아, 손이 정말 아파요. 정말 힘들게 뜯었고요. 혹시라도 이렇게 집에서는 작업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이런 분해 작업은 꼭 안전한 곳에서 하시고요. 항상 이 니켈 제거 작업은 주의만 좀 하셔야 돼요. 자,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벤치나 도구로 잡고 지렛대 역할로 이런 옆면을 이렇게 지탱을 하시고 꺾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같은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힘을 더 주고 꺾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. 그런데 이 피복이 금방 벗겨져요.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쇼트가 안 나는데 자 플러스 극 보겠습니다. 자 다 벗겨진 걸 볼게요. 자 플러스 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원 이곳만 플러스고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은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꾸 꺾으시면 쇼트가 나요. 이렇게 이곳하고 이곳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벤치로 잡고 꺾으실 때 이곳에 달면 쇼트가 나게 됩니다. 플러스하고 같이 달면 항상 플러스 극은 주의하셔야 돼요. 아, 자 오늘 힘들지만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자전거 13S 7P 배터리 팩을 분해를 해봤고요. 자 이제 이 배터리들은 갈갈이로 또 갈아내고 이런 단자들 또 오돌토돌한 이 니켈 똥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. 다시 쓰려면 자 갈갈이로 다 갈아내고 수축 튜브 다시 다 입힌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배터리 정상적인 배터리를 골라내서 파워뱅크를 또 소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좀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분해를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꼭 몇 가지 명심하시고 아까 보이신 대로 쇼트가 안 나도록 천천히 하나씩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.